자, 17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26일 날 실시된 한국사동력검정시험 고급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된다? BTS. 자, B-Teacher Speedily. 선생님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시험이 쉽게 보이겠죠?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의 3요소는 뭘까요? 인물, 시간, 공간입니다. 그렇죠. 자, 인물과 시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공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공간을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의 영토를 모르고 어떻게 국사를 하겠습니까? 자, 진도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진도 하면, 아, 용장성입니다. 저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습니다. 누가? 배중손 장군. 자, 그리고 진도와 여기 사이가 이제 울돌머리라서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바로 명량해전이 있는 곳이죠. 명량해전. 완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완도는 청해진이 생각이 납니다. 청해진이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쵸? 완도. 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해진. 거문도 하면 이제 8호 거문도 하면서 이제 영국이 우리의 섬을 마음대로 지가 점령해놓고 여기를 해밀턴 항구라고 지네가 명명해버린 게 바로 거문도입니다. 이게 제국주의 형포죠. 자, 거제도는 이게 바로 이제 뭘까요? 6.25 전쟁 때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하는 북한 포로를 여기다가 이제 가둬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해본 방공포로 석방했던 장소가 바로 이 거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또 한산도 앞바다가 있죠. 그리고 이제 통제형 등등 이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이 있는 곳도 바로 여기 근방이 되겠습니다. 자, 영도는 옛날에는 절영도라고도 불렸습니다. 절영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땅을 빌려달라 한 게 바로 이제 러시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본 불법 점령한 건 어디예요? 아, 완도죠. 완도. 나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다. 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 다 거문도니까. 어떻게? 8호 거문도. 자, 1800 몇 년일까요? 8호 거문도니까 85년이야. 그렇죠? 1885년에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했어요. 자,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다 어디라 했어요? 아, 완도의 청해진. 그렇죠. 완도 청해진. 이게 답이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완도의 청해진 설치. 그리고 이제 중국 산동반도의 적산촌에 아,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 이게 신라원의 대표적인 거죠. 법화원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일본 성녀 엔니니, 그렇죠? 장보고의 배를 타고 무사히 건너갔다. 감사의 편지도 쓸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해상왕, 해신으로 불린 장보고가 되었습니다. 동신라 이제 하대 때죠. 자, 6.25 때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곳이 바로 거제도 다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 라. 그렇죠. 라로 해야 되겠죠. 거제도. 그래서 방공포를 석방하기도 한다. 이승만 때.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 명분을 조차를 요구한 것은 바로 마, 영도, 옛날 이름은 절영도다. 삼별초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했다. 어디에요? 아, 가, 진도라는 거죠. 진도.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화도에서 진도를 해서 이제 제주도까지 가는데 진도에는 배중선이, 제주도는 누구라고요? 김통정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풀어보면은 반공포로 석방했다. 그래서 이제 휴전협정이 빨리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이제 군대주든 상호방위주야 경제원조 등이 있고요. 절영도, 목포, 진남포 등, 한나은행 등을 이제 설치했고, 이제 쫓겨났던 게 바로 이제 러시아가 됩니다. 이게 바로 독립협회 활동 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 아, 진도하면 진제배통. 완도하면 완청법, 그렇죠? 완청법, 법화원까지 알아둬요. 법화원은 산동반도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방공포로 석방은 바로 반유동 군산경, 러시아는 절목진러, 그 다음에 이제 강진제 배통, 강화도, 진도, 제주도, 진도는 배중선, 제주도는 김통정까지 알아둬야 문제를 다 이제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번 들어갑니다. 자, 나야운 의천이 화폐를 사용하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주전도감, 쩐을 주저한다는 거죠. 아, 쩐을 주저하는 거를 이제 건의한 사람이 바로 의천이 되는데, 누구냐 이거죠. 그 형이 바로 숙종이 됩니다. 숙종은 벌써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벌써 화. 별무반이에요. 별무반. 서적포, 그 다음에 화폐발해. 화폐는 뭐냐? 동국해동, 사만, 통보 혹은 중보.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활고 등이 있습니다. 자, 답은 뭐예요? 그래서 해동 통보. 그렇죠? 1번이 되겠죠. 전환국. 이거는 이제 근대죠. 그렇죠? 발전기 동원에서 1883년에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화폐를 발행을 전환국에서 발행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당 오전 등이었고요. 이제 한참 뒤에 가서 이제 백동화 90년대 가서 이제 백동화 등 이제 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철기 시대 때. 상평통보를 물품을 조달하면서 이제 상평통보가 널리 돌고 돌죠. 돌고 돌아서 돈 널리 유통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당백전 발행하는 거는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학에서 이제 당백전을 발행하고 원납전을 징수한다고 돼 있죠. 하여튼 답은 1번. 자, 19번. 왕의 제위. 자, 이자겸 척준경. 그렇죠. 금나라에 이제 사대한다는 거예요. 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의 나라. 이자겸과 김부식은 그래서 이제 사대주의자, 보수주의자라고요. 이거를 이제 깨기 위해서 묘청과 정지상 등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 순서가 임효김. 그렇지만 이제 김부식이 승리하죠. 보수주의가 승리하죠. 그래서 경사육학이라든지 향교 등을 정비하면서 이제 문신을 우대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제 무신의 불만이 쌓이면서 이제 의종 때 무신 정변이라는 건 나게 되겠죠. 자, 요거는 바로 인종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대. 하여튼 인종대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인종대라는 게 바로 임효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최충원의 봉사 10조. 이거는 이제 최충원이 정권 잡고 명종한테 올리는 거고요. 망이 망소이 정중부 때 정중 김기 조만 그러고 있습니다. 최무선의 화통도감. 요때 이제 1377인데 요때 이제 요때 직지심 체조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어느 왕 때냐면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강조가 정변해서 이제 김치양을 제거하게 된다. 김치양과 천추태후가 이제 다른 자식을 왕위로 세우려 하자. 이제 강조가 정변해서 목종도 죽게 되고 이제 세운 왕이 바로 현종이 됩니다. 그래서 거란이 쳐내려온 게 거란 2차 침입이 바로 이렇게 신하가 왕을 죽였다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김치양 등을 제거한 게 바로 강조다. 답은 5번이 되겠죠.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압록강을 건너서 유화대에 머물렀다. 태조가 여러 장소에 말하기를 유화대군을 물어보는 거죠. 유화대군. 그렇죠. 유화대군은 1388.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 건 1392가 됩니다. 그래서 1388년과 1392년에 그렇죠. 1388 88할 때 생각하면 되죠. 88. 88할 때 유화대군 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제 왕이 돼 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 사이에 바로, 자, 유화대군하고, 왕이 되기 사이에 뭐냐면 이거죠. 창대박, 홍양저목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창왕 때, 대마도의 박의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 했죠. 홍양왕은 저화라는 종이돈도 발행하고, 묵과를 최초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죠. 과전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때는 정몽주도 찬성을 했어요. 왜? 고려 안에서 개혁은 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몽주까지 죽이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방원, 즉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 이제 정몽주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과전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노부를 폐지했다. 관리전 지급하는 건 이제 신문화, 양자문, 양전사업. 이거는 바로 대한제국 때, 그렇죠? 공로와 인품에 따라서 역분전, 공로와 인품에 따라 이거는 바로 태조 왕건 때, 그렇죠? 그래서 역시 개경 그렇죠.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그다음에 경정전식과. 지지법 실시해서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는 바로 누구 때요? 이제 세조 때가 되겠죠. 세조, 조선 세조 때.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